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MBC 기자가 도어스태핑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계획이고 뭐가 악의적입니까? 이렇게 비방의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슬리퍼를 신고 나타났다. 슬리퍼를 신고 팔짱을 끼고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하는 저 뒤에서 마치 감시라도 하던 지켜보더라도 하던 이렇게 서 있었다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MBC 기자는 예의가 있나? MBC 기자는 이 무슨 조폭인가?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MBC 기자뿐만 아니라 MBC 보도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인이 대통령 순방할 때 전용기 1호 비행기 타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안가품을 한 것인가? 자, 이걸 놓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태도가 틀려먹은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의도적으로 슬리퍼를 신고 그리고 팔짱을 끼고 나와서 소란을 피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했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관해서 이 MBC 기자뿐만 아니라 MBC 보도 전반에 관해서 또 MBC의 전반에 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태도, 예의나 그리고 뭐 버릇 이런 것 없는 것 떠나서 대통령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저격하기 위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뉴욕에서 발언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때도 이 기자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기자들에게 전달도 했고 이걸 통해서 대통령의 그 발언을 해서 왜곡 보도하는데 그게 기여했던 인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발언을 그걸 왜곡 조작했고 그 자막을 조작해 가지고 보도하면서 많은 소동을 일으켰는데 이것까지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태핑이 대통령의 그걸 악의적인 보도 또는 가짜뉴스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를 보장을 하고 지켜주지만 그러나 이 우리 공동체의 안보를 해친다든지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엄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대통령 발언을 대놓고 뒤에서 뭐가 악의적입니까? 라고 캐물었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도발이고 공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출입기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걸 계속 방치를 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서 이 경호처에서도 일종의 대통령에 대한 위해가 아닌가. 자, 그렇다면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대통령의 위해를 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출입 금지, 출입 정지를 내리든지 그렇게 해서 유무형으로 대통령에게 압박을 하거나 급박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 기자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 하는 그런 비판의 여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자실에서도 이런 기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 보통 이 기자실에서 출입 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엠바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 이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 규정을 지나했는데 그런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출입 정지 3개월 또 한 달 또는 6개월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이 기자들이 모여서 징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 사태도 기자실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공식적인 미팅 자리에서 슬리퍼를 신고 나오고 고성을 지르고 이런 것이 일종의 난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렇다면 기자실에서 기자들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기자실에서도 이 기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 보통 이 기자실에는 간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특정 언론사의 기자가 전체 기자를 대신해서 회의를 소집한다거나 또는 대통령실에게 의견을 전달한다거나 이런 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간사가 나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 MBC 기자의 처신에 대해서 이 징계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 모임을 소집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MBC 기자에 대한 징계를 하라 하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BC 제3노조도 이 출입 기자에 대해서 출입을 정지시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MBC 사태를 바라볼 때 지금은 이 MBC가 언론사가 아니라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이 문재인 권력 또는
지금은 이 더불어민주당을 찬양하고 지켜줬던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투쟁 일변들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송사가 대한민국에 과연 필요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또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MBC 박승재라고 하는 사람, 민주노총사나의 언론노조, 여기 MBC 노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이 박승재도 지금 여러 사안에 관해서 고발이 되어 있거나 또는 이 감사를 받거나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에 취해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박승재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 박승재는 이 MBC 제3노조에서도 이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88명의 기자,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민주노총 살아있는 언론노조가 일제히 파업에 들어갔을 때 이 파업에 동조하지 않았던 기자가 88명이었습니다. 이 88명의 기자에 대해서 직무 배제를 하거나 그리고 자기 집 고유 업무가 아닌 곳에서 일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이어와줘. 그때 당시 최성호 사장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박승재 때도 이게 그대로 이어져 와서 지금도 60여 명의 기자들이 업무에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MBC 제3노조가 고발을 했고, 그래서 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을 했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노동부나 또는 검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MBC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감독을 해서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조치가 늦어지고 있나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뿐만 아니라 이 본인 박승재 이 사장 본인도 과거에 자신이 해직 기자에 있을 때 이 스피커를 만드는 이 공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 KBS MBC 사장이 되고 난 뒤에 이 스피커를 특정 프로그램에 노출되도록 간접 광고 형식으로 노출되도록 해놓고 그래서 부당 이익을 취했다 해서 역시 제3노조가 이 박승재 사장에 대해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저런 걸 해서 지금 많이 고발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뉴욕에 관련 보도에서도 MBC 박승재 사장과 보도 관련 책임자들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 그러니까 MBC 박승재 사장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많이 되어 있는데 검찰과 관련 기관들이 빨리빨리 수사를 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MBC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MBC 때문에 이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 없도록 빨리 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당국이나 감사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나서서 빨리 처리를 해달라, 이게 다른 데 달라가지고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는 점에서 국민들은 지금 분통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MBC 이 기자가 슬리퍼를 신고 대통령에게 마치 작전하고 소란을 피우듯이 이렇게 난동을 부렸다는 이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고, MBC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